강원 원주시 단연관광지 야간코스 나우라슈가 8월 5일 정식 개장합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과 비암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단연관광지에서 밤에 내리는 환상적인 조명과 신비한 이야기,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밤을 즐길 수 있는 단연관광지 나우라슈가 8월 5일 정식 개장합니다.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나우라슈는 나이트 오브 라이트의 줄임말로 단연에 나와 빛의 밤을 즐기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우라슈는 폭 250m, 높이 70m의 자연 암벽의 원주의 대표적인 설화, 은혜 갚은 꿩이 연출되는 미디어 파사드, 아름다운 음악과 분수의 향연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음악 분수, 단연 관광지 곳곳을 찬란한 빛 조명으로 장식하고 있는 야간 경관 조명까지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우라슈는 오후 8시 30분에 1회 운영되며 티켓 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고 현장 발권도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시범 운영 때와 동일한 특별 할인가로 개인 5,000원, 초인 3,000원, 원주시민 3,000원이 적용됩니다. 한편 나우라슈 광장에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이용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8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해시태그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붙이면 키오스크 화면에 자동 연동되어 마음에 드는 사진과 프레임을 선택 후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객은 기기에서 QR코드 모드를 선택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브랜드와 스탬프가 찍힌 프레임이 제공되어 오직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만 인화가 가능한 특별한 사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장당 2,000원이며 향후 포토 키오스크를 활용한 관광객 대상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빛이 그리는 풍경화와 대자연이 속삭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환상 속의 자연을 만날 수 있어 특별함과 낭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신화일보 백남철 기자입니다.